돈을 준다는 말에 눈물을 글썽이면서도 매운 고추를 씹어먹는 노숙 소녀의 안타까운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지난 21일 말레이시아 매체 월드 오브 버즈는 이라크에서 한 행인이 구걸 중인 소녀에게 다가가 억지로 매운 고추를 먹였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라크 모술에 거주하는 하산 무함마드 후세인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자가 가난한 사람들을 조롱하는 방식이라며 관련 영상을 공유했습니다. 영상에는 유치가 빠져 앞니가 휑한 어린 소녀가 누군가에게 받아든 고추를 거침없이 씹어먹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산 무함마드 후세인 보도에 따르면 길거리에서 노숙하며 구걸을 하던 소녀는 돈을 준다는 행인 말에 덥석고추를 받아들었습니다. 두 입만에 모두 입에 집어넣은 고추가 매운지 금세 얼굴이 벌개져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고추를 다 먹고는 억지로 눈물을 참으며 행인을 향해 해맑게 웃어 보였습니다. 당장 입안이 얼얼해 고통스러우면서도 돈을 받는다는 생각에 기대에 찬 표정이 뒤섞였습니다. 그런 소녀에게 카메라를 들이대고 촬영을 이어가던 행인은 흡족한 듯 집회 한 장을 건넸습니다. 돈을 받아든 소녀는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저쪽에 있는 누군가를 향해 자랑하듯 지폐를 흔들어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매운 기운은 가시질 않았고 결국 참지 못한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심지어 행인은 소녀의 눈물을 클로즈업하며 장난을 쳐댔습니다. 영상을 본 사람들은 비인간적이다, 빈곤에 대한 조롱이라고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처벌할 방법이 없느냐는 탄식도 쏟아졌습니다. 영상을 공개한 후세인은 소녀는 매운맛을 견디며 푼돈을 벌었다면서 부자가 가난한 자의 눈물로 장난을 치다니 비열하다고 쏘아붙였습니다. 한때 2014년 6월부터 이슬람 국가가 장악했던 이라크 모술 지역은 3년의 내전과 탈환을 거쳤습니다. 역사상 가장 격렬했던 군사작적으로 손꼽힌 전투는 약 9개월간 지속되었습니다. 1년도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이라크인 수천 명이 숨지거나 부상당했고 근 100만 명이 모술과 인근 지역을 빠져나갔으며 모술 상당수 지역은 폐허로 변했고 수천 명의 전쟁고아를 양산했습니다. 2017년 7월 10일 이라크 총리는 IS와의 모술 전투에서 승리를 거뒀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3년이 지난 지금도 현지 상황은 매우 심각하며 모술에는 수많은 지원이 필요합니다.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에 따르면 2016년 모술 탈환전에서만 18세 이하 어린이 및 청소년 천여 명이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됐습니다.